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국내 보급률 50%가 넘어간다고 하는 비데.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비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만큼 제품 수도 많고 생긴 것도 별반 차이가 없는 데다가 렌탈을 해야 할지 구매하는 것이 나을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데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물론 이미 사용하고 있더라도 새로 바꾸려 한다면 상당히 다양한 비데 종류와 기능에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그 고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번엔 국내 주요 브랜드 비데를 총정리하고 추천 제품까지 선정해보았습니다. 파트 1 좋은 비데란, 파트 2 일반 구매 브랜드 특징과 추천 제품, 파트 3 렌탈 브랜드 특징과 추천 제품, 파트 4 추천 제품 정리. 파트 1 좋은 비데란, 좋은 비데를 고르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위생 기능과 편의 기능입니다. 노즐의 위치 이동, 시트에 앉아야만 작동하는 착자 센서,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개폐, 수압, 온수, 변자 온도의 단계 조절과 같은 기능은 이제 기본이라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위생과 그 외 편의 기능을 중심으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위생 기능은 비데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가장 오염되기 쉬운 노즐입니다. 소재는 가급적 오염에 강한 스테인리스를 추천하며 노즐 팁 끝까지 풀 스테인리스인 것이 베스트입니다. 만약 팁은 플라스틱이라면 분리교체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노즐을 세척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혹시 묻었을지 모르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부분 탑재되어 있지만 구형이나 저가형 제품 일부는 없는 경우도 있기에 꼭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수 공급 방식입니다. 비데는 항상 온수를 공급하는데요. 내부 물통에 물을 담아두고 데우는 물탱크식과 순간 가열을 통한 직수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탱크는 온수 공급의 양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부 세척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위생을 위한다면 직수식 제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단점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살균 기능입니다. 최근 탑재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기 분해수로 노즐, 유로, 독일을 주기적으로 살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UV 램프 살균이 추가되기도 하고 버블을 이용한 세척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격대가 다소 오르기 때문에 한번 구매할 때 좋은 제품을 사서 오래 쓰고 싶을 때 고려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정수 필터로, 우리나라 수돗물은 품질이 우수해 꼭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석회질이 많거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있는 것이 좋은데 기본 구성에 없더라도 호환되는 필터를 따로 구매해 장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터 여부는 중요하게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비데 편의 기능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수 등급입니다. 물튀김과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만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간단한 물 세척이 가능한 정도인 IPX5 이상이 좋습니다. 간혹 IPX4 혹은 등급이 없는 제품들이 있는데 물 세척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제품 고장이 잦을 수 있어 가성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IPX5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리모컨입니다. 조작부가 변기 옆에 있으면 좌우 공간에 따라 설치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을 조작하면 공간 효율은 물론 편의성도 좋기 때문에 가격이 5에서 7만 원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조 기능입니다. 건조는 개인의 기호에 따르는 편이 좋은데요. 본래 건조는 세정 후 휴지로 닦은 뒤 남아있는 수분을 날리는 것이 목적으로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좋지 않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천천히 온풍을 쐬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면, 또한 위생관리가 좋지 않다면 온풍 자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 기능은 본인 기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데를 구입할 때 또 하나의 고민은 구매와 렌탈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호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을 비교하면 구매가 무조건 저렴합니다. 렌탈은 보통 3에서 5년 약정 시 월 1-2만원대 정도를 납입하며 1년 비용은 10에서 20만원대입니다. 반면 일반 구매는 제품 가격이 평균 20만원대 선으로 2년만 사용하더라도 렌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렌탈 없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셀프 관리를 해야 하며 관리 서비스나 필터 구매 시에는 별도 지출을 해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한편 구매를 희망한다면 일반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렌탈 전문 브랜드의 제품은 일시불 구매 시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반면 렌탈은 총 비용은 비싸지만 지속적인 방문 관리가 이뤄진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관리 서비스에는 비데 내부 세척 관리는 물론 필터와 노즐 교체도 지원하며 제품 고장 시 A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에 있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나 신경 쓰일 일이 없으며 더 꼼꼼한 위생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관리가 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월 3,000원에서 4,000원가량 저렴한 렌탈료로 이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사용하고 싶다면 렌탈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트 2 일반 구매 브랜드별 라인업과 추천 제품.
비대 브랜드는 일반 구매를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와 렌탈을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일반 구매 중심의 브랜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비타입니다.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브랜드로 국내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렌탈과 같은 방문관리 서비스도 해당 비용을 지불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노즐을 처음 도입한 브랜드답게 구형 제품을 제외하면 전 모델이 풀 스테인리스 노즐이며 모두 직수형 순간가열 온수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돋보이는 점입니다. 판매 중인 제품은 30종 이상인데 그중 방수 등급이 IPX4 이하로 낮은 구형 모델을 제외하면 11종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가격은 10만원대에서 4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제품 간 주요 차이점은 살균 기능과 리모컨, 노즐 교체입니다. 살균 기능은 위생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5에서 7만원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있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컨은 편리하고 공간 효율에도 도움이 되지만 비슷한 가격대라면 살균 기능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노즐 교체가 가능하다면 보다 위생적이지만 모든 제품이 풀 스테인리스 노즐이며 교체형 노즐 팁은 추가로 구매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살균 기능과 리모컨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조 기능은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적외선 건조나 탈취는 가성비에 우선할 정도로 효용성이 높지는 않으며 좌욕이나 자동 물내림과 같은 부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균 기능을 갖춘 모델 중 가장 저렴한 살균 비대 DB-H510을 가장 추천하며 리모컨을 원한다면 BDH710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살균 기능보다 노즐 교체에 더 큰 효용을 느낀다면 BDC510을 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블루밍입니다. 블루밍은 노비타에 비해 가성비에 중점을 둔 브랜드입니다. 다만 많은 제품이 물탱크 방식이라 위생적으로는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위생에 집중해 직수형 제품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가격도 상승해 가성비의 장점이 흐릿해지기도 했습니다. 24년 5월 기준 판매 중인 제품은 30종 이상이나 15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직수형이 7종으로 1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 물탱크형은 8종으로 10에서 20만원대입니다. 먼저 직수형을 중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수형 7종은 모든 제품이 IPX5등급이며 풀스테인리스 노즐에 세척 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간 차이는 살균 기능과 리모컨이 가장 큰 기준이 되는데 가격 차이가 5만원 이상 과하지 않으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조와 사용자 저장 기능의 차이도 있는데 먼저 건조는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저장은 2명까지 노즐의 위치나 수압 등의 세팅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원이 다양한 경우에 유용하지만 위생과 가격에 우선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추천하는 모델은 살균과 가성비를 두루 갖춘 IPX-X623SAA입니다. 만약 리모컨을 원한다면 올인원 케어 IPX-RX733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우수한 가성비를 기대한다면 물탱크 8종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 중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은 스테인리스 노즐과 세척 기능이 있는 제품 중 가장 저렴한 IPX-500AH입니다. 세 번째, 이누스입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브랜드이며 살균 기능이 탑재된 모델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반면 그만큼 저렴한 가격이 강점이며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풀 스테인리스 노즐인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대는 10에서 20만원대입니다. 판매 중인 제품 수는 20종 이상인데 7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종 간 주요 차이는 편의성과 위생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방수 등급, 리모컨, 온수 공급 방식, 노즐 교체로 볼 수 있습니다. 방수 등급은 IPX5 이상이면 준수하며 리모컨과 직수식은 가격대가 높지 않다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즐 교체는 풀 스테인리스 노즐이라면 우선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건조 기능은 1에서 2만원 차이라면 있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부가 모드와 기능은 가격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 추천 모델은 IN1200 플러스입니다. 비슷한 가격대 제품 대비 많은 부가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모컨을 원한다면 리모컨 방수까지 지원되는 IS960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살균 기능을 원한다면 물탱크형 4종 중 고려할 수 있는데 노즐 교체와 가성비를 함께 갖춘 IS380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단 살균은 노즐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에이스라이프입니다. 또 다른 가성비 브랜드이자 제조사로 여러 브랜드에 납품하기도 하는 특징이 있으며 트랩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렴하지만 직수형 제품이 거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20여 종이 판매 중이며 저렴하게는 10만원 이하부터 최고 2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이 중 방수 등급이 IPX4 이하로 낮은 제품과 플라스틱 노즐 제품을 빼면 4종으로 간단해집니다. 이 중 먼저 직수형과 살균 기능, 건조와 리모컨을 모두 갖춘 A3000을 먼저 추천할 수 있고 살균 기능을 포기하고 가성비를 위한다면 IPX5 코끼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 세척을 하지 않고 아주 저렴한 제품을 찾는다면 IPX4등급의 10만원 내외 제품 중 건조까지 갖추고 가격은 비슷한 ST1300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림통상 도비도스입니다.
욕실용품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중 하나로 다양한 비데 라인업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에 비해 가격대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15종 정도가 판매 중이며 가격대는 15에서 25만원 정도입니다. 먼저 방수 등급이 낮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제외하고 스테인리스 노즐 제품으로 정리하면 7종으로 간단해집니다. 하지만 모두 가격에 비해 물탱크형인 점과 살균 기능이 없는 점은 아쉽고 직수형 한 제품은 방수 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추천 제품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데린바스입니다. 도비도스와 함께 화장실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로 가격대와 기능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14종 정도가 판매 중인데 플라스틱 노즐임에도 가성비가 좋지 않은 모델을 제외하면 10종으로 요약됩니다. 가격대는 17에서 20만원대 후반으로 저렴한 편은 아님에도 직수형으로 확인되는 모델은 없습니다. 또한 살균 기능이 없는 제품들은 타 브랜드 대비 가성비가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로, 노즐 살균이 되는 S1500A를 추천할 수 있고 만약 살균 없이 저렴한 가격에 집중한다면 DST1600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기타 여러 브랜드 제품 중 가성비가 좋은 7개 제품을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살균 기능이 있지만 물탱크형인 3개 제품은 타 브랜드 대비 가성비가 좋다 보기 어렵습니다. 살균 기능은 없지만 직수형인 3개 제품 중에선 풀 스테인리스 노즐까지 갖춘 망고비데 MB1814NF가 가장 가성비가 좋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렌탈 브랜드별 라인업과 추천 제품. 다음은 렌탈을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웨이입니다. 과거 비데 시장을 휘어잡았던 브랜드였지만 보다 저렴한 가성비를 가진 구매 브랜드에 그 입지를 조금씩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데하면 룰루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으며 인지도만큼이나 국내 비데 중 위생과 편의 기능이 가장 우수한 편입니다. 단 가격도 가장 비싼 편입니다. 8개 정도가 판매 중이며 월 렌탈료는 3년 방문관리 기준 2에서 3만원대 수준입니다. 단 공식 홈페이지 기준 금액으로 프로모션을 통할 시 3천원에서 5천원 정도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한 제품을 제외하면 모두 살균과 건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노즐이 여성 세정을 위해 두 개인 점이 특징입니다. 제품 간 차이는 리모컨, 직수 여부, 방수 등급, 풀 스테인리스 노즐, 버블 세척이 중점입니다. 리모컨과 직수는 적용되는 것이 좋고 방수 등급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노즐은 풀 스테인리스가 좋지만 아니라도 틱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버블 세척은 코웨이의 특징 기능이지만 앞선 기능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 자동 개폐와 자동 물내림은 효용성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아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모델은 직수형, 교체형 노즐, 살균 기능을 두루 갖춘 스타일케어 BAS41-A이며 리모컨을 원한다면 BAS33A입니다. 만약 월 렌탈료가 3천에서 4천원 비싸지더라도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풀 스테인리스 노즐에 버블 세척, 자동 물내림까지 갖춘 더블 케어를 추천합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가성비로는 살균 기능이 빠진 프라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K매직입니다. 전 모델이 물탱크 방식으로 직수형 제품이 없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풀 스테인리스 노즐이 없으며 앞쪽 플라스틱 팁을 교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신 살균 기능에 힘을 쏟았는데 전해수와 UV 살균, 버블 세척까지 추가되고 있어 물탱크 방식의 단점을 다양한 살균 기능으로 보완하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IPX6 등급의 높은 방수 등급도 장점입니다. 12종 정도가 판매 중이지만 렌탈이 가능한 제품은 7종으로 정리됩니다. 월 렌탈료는 3년 약정 기준 2만원대입니다. 살균 기능이 없는 SK매직 제품은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살균이 되는 제품 안에서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품은 4종으로 살균 종류와 부위, 그리고 부가 기능의 차이로 나뉩니다. 이중 버블 세척을 제외한 모든 살균 기능과 자욕 기능도 갖추고 가격은 저렴한 BID24D를 먼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꼼꼼한 위생관리를 원한다면 전용 세제로 버블 세척까지 지원하는 BID S36D가 좋습니다. 세 번째, 청원 아이스로 준수한 기능 대비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입니다. 9종 정도가 있으며 월 렌탈료는 3년 약정 기준 1에서 2만원대입니다. 이 중 물청소가 가능한 IPX5 이상, 위생에 유리한 직수형, 스테인리스 노즐과 살균 기능이 탑재된 두 제품을 먼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둘 차이는 리모컨이며, 리모컨이 필요 없다면 더 저렴한 B600을, 필요하다면 B65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위생 기능을 조금 포기하면서 가성비를 택하고 싶다면 35D51을, 셀프 관리도 괜찮다면 더 저렴한 35D51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쿠쿠입니다. 모든 제품이 물탱크형이지만 렌탈 가격이 월 1만원 초중반대로 상당히 저렴한 것이 강점입니다. 다만 구매하는 가격도 10에서 20만원대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관리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만 렌탈을 이용하고 아니라면 구매하거나 직수형 제품이 있는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종 정도가 판매 중이며 제품 간 주요 차이는 노즐 팁 재질과 살균 기능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풀스텐 노즐과 살균 기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모델은 CBT-KS1031을 꼽을 수 있습니다. 풀스테인리스 노즐과 리모컨, 노즐과 독일 살균을 갖추고도 월 2만원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유료 살균이 추가되는 상위 모델은 타 브랜드 대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한편 구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방문 관리가 필요 없다면 구매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섯 번째, 세스코입니다. 세스코에서도 비데 렌탈을 진행 중이며 5종 정도가 있습니다. 모두 물탱크형인 대신 가성비가 좋은 편이며 풀스테인리스 노즐과 전해수 노즐 살균이 기본인 것이 장점입니다. 제품 간 주요 차이는 살균 부위로 노즐만 살균되는 기본형에서 유로, 독이가 추가될수록 월 3,000원가량 비싸집니다. 이중 독이는 직접 세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로 살균만 추가되는 EBCB-142를 추천합니다. 노즐 살균만 되는 기본형 EBCB-131은 구매해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천 제품 정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천 제품들을 가성비, 베스트,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눠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구매 제품입니다. 가성비 제품은 살균 기능이 없는 11종 중 고를 수 있는데 이 중 직수형이면서 가장 저렴한 망고비데 MB1814NF를 먼저 추천할 수 있고 노즐 교체까지 원한다면 이누스 IN1200T 플러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살균 기능이 추가된 제품들로 12종 중 가장 추천하는 제품은 성능과 가격의 균형이 가장 좋은 노비타 BDH510입니다. 만약 건조 기능이 필요 없다면 블루밍 IPX X623SA를, 리모컨을 원한다면 A3000이 대안이 됩니다. 모든 위생 기능과 편의성도 좋은 프리미엄 제품을 뽑는다면 직수형, 모든 부위 살균, 방수 리모컨, 다양한 세정 모드까지 두루 갖춘 노비타 BDH710H0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렌탈 제품입니다. 먼저 가성비 제품은 앞서 출연한 11종 중 가장 저렴한 청원 아이스 BD35DE를 추천하며 자가관리도 괜찮다면 더 저렴한 BS35DE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IPX4의 방수 등급이 아쉬울 수 있는데 렌탈료가 살짝 더 높지만 방수 등급이 IPX6인 세스코 EBCB141도 괜찮은 선택지가 됩니다. 살균 기능이 추가된 제품 중에선 코웨이 스타일케어 BAS41A를 추천합니다. 만약 더 다양한 살균을 원한다면 SK매직 올클린 버블 살균 BID-S36D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점이 우수한 프리미엄 제품으로는 코웨이의 더블케어 BAS37B를 뽑을 수 있습니다. 비데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생활가전, 생활용품 정보는 노서치 홈페이지와 앱을 참고해주세요.